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아주 강하게 제가 임팩트 있게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아보험 가입하면 돈이 보인다. 치아보험 가입하면 돈이 보인다? 예,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제가 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치아보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문의도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1년 전에 2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슬슬 치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험금 안 나오는 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물론 치아보험 청구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단 30명 다 크라우드 임플란트 등 중복해서 가입을 하셨고 보험금 쪽에서 전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치아보험 지금도 세 분, 뭐 네 분, 아까 전에도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분들이 두 개, 세 개 가입하면서 과연 보험왕님 치아보험 가입하면 이렇게 해도 진짜 보험금이 나오나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 실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조사가 나가면은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처하나요? 물론 고지반한 건 없고 5년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없는데 되게 불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PT 한 3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PT를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PT를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좀 허접하긴 한데 일단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인생에는 딱 기회는 한 번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적당한 피를 내고 그 부동산을 산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이든 산 다음에 나중에 비싸게 파는 경우, 아니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서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산 다음에 나중에 비싸게 대파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부동산으로 수익을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공급, 여기 보시면 다자녀, 저처럼 세자녀인 사람이 다자녀잖아요. 다자녀나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 노부모 부양, 아니면 장애인 공급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1순위나 2순위, 일단 일반 청약을 해가지고요. 청약 점수, 가점제로 인해서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내생의 저축으로 특별공급이 인해서 인생에 다 한 번뿐인 청약 저축을 한 다음에 그래서 당첨이 된 다음에 나중에 대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일생일 때 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노려서 나중에 대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치아보험 역시 기회는 다 한 번뿐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랑 비유하자면 거의 비슷하다는 맥락이란 거죠. 치아보험은 언제나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직업이든 나이가 크게 제한이 없는데 단 치과 이력만 있으면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으면, 치과 치료력이 없으면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보험금 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치과 치료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지사항이죠. 세 가지. 이 부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치아보험은 영구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으면 아니면 발치가 이미 되었다면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영구치가 있으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든 2년 이후든 중복해서 가입을 해서 나중에 보험 쪽에서 보험 받고 해지하는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치과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갑작스럽게 상해로 인해서 치아가 결손이 되거나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중복해서 가입을 하고 치과 치료를 언제 할 것인가 정해두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신 분도 있어요. 당장 가입하고 3개월 이후에 면책기간 지난 다음에 보험 청구하신 분도 있는데요. 단 50%라도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런 분들은 고지반 안하고 5년 동안 치과 치료가 없어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보험금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좀 아쉬운 분들이 일단은 3개월 이후에 가서 솔직히 세 달치 보험료 내고 나서 보험금 받아도 수익률 대비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사가 좀 타이트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내가 치과 치료를 언제 할 것인가 그 목적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든 크라운이든 브릿지든 하시고 나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딱 그러신 분도 있어요. 최근 상해로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당장 가입하고 상해를 다쳤다 하면 면책기가 없이 청구하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치아보험 가입 안 했는데
뭐 씹다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내일 치아보험 가입하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꾹 참고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 청구해서 보험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양심상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직하게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치료받고 해지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상해는 90일 면책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100% 지급이 되고요. 50% 감액도 없고요. 근데 솔직히 치과 치료 안 받았으면 보험사도 요것 봐라 이거 진짜 심증한데 물증이 없어요. 그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사는 타이트하게 나가 있죠. 그래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상해 치료를 받고 청구하셔야지 그 전에 이건 솔직히 보험 사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면 저는 양심적으로 저는 그렇게 가입 안 시킵니다. 딴 분이나 아니면 인터넷 보고 딴 사람한테 가입하세요.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양심적인 제가 대놓고 이렇게 설명해 들어도 저는 양심적인 본부장이고 양심적인 설계사예요. 자, 면책기간에 무조건 병원 노. 요즘에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치아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면책기간은 90일 내에 치료받은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는 건 정확히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90일 내에 병원 간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0일 내에 병원 가서 자비로 내 사비로 치과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이후에 혹은 2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보험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가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당신은 90일 내에 자비로 치과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병원 간 내용 중에 어떤 진료 차트나 이런 소견서에 치과 어떤 치아 우식증이나 아니면 나중에 1년이나 2년 시후에 차후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된다는 어떤 소견서나 아니면 요망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이걸로 나중에 딴지 건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보험회사잖아요.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딴지를 건다는 거죠. 꼼수를 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90일 동안은 병원 자체를 안 가신 게 좋으세요. 만약에 병원을 가신다 정말 아파서 그 지금 병원을 가시되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요. 치과 원장님한테 이 내용만 차트에 남기고 다른 의심소견이나 나중에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해야 되겠다는 소견서는 일체 쓰지 말라고 적지 말라고 신의 당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1, 2년 후에 치과치료 받고 보험 청구할 때 원활하게 부드럽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홈쇼핑이나 아는 지인 SS를 통해서는 대충 가입을 금지하시고요.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 받을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관리자를 만나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지인이나 다른 설계사분들 잘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단은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진짜 대부분 설계사들이 거의 이직하거나 연락이 뚜뚜뚜 되는 분들이 허다하는 거죠. 물론 주변의 지인 설계사나 SNS를 통해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험 청구했을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치과 치료 시 보험 청구 서류가 뭐뭐 필요하고 어떤 코드가 나오고 어떤 코드가 안 나오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거죠. 자, 치아 보험은 가입할 때 고지사항은 무조건 준수해야 돼요. 고지위반 삑이고요. 정말로 고지사항은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틀리 여부, 틀렸냐 아니냐, 틀렸으면 거절이에요. 두 번째,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 충치로 인해서 보존치료나 보존치료를 했냐, 이 부분이에요. 보존치료나 보존치료 했으면 고지사항만 하시고 그 부분은 면책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냥 고지마시면 돼요. 무조건 거절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주수술, 치주질환으로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은 솔직히 거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5년 이내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했으면요 그 주변이 다 전이가 돼서 다 와장창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나 3번은 무조건 거절이고요. 2번은 고지해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 가입 시 보상 여부는 해지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제대로 원칙적으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지 위반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제17조 계약자 알림을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이 되면요. 보험금은 안 나오고요. 강제 해지가 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해지를 못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번, 3번이 중요해요. 회사가 그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못해요. 자, 3번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험회사가 고지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죠. 제가 17번에 충치로 인해서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1년이나 2년 있다가 브릿지나 임플란트나 아니면 나중에 크라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조사가 있는데 안태수 씨, 당시 이거 17번 왜 고지 안 했어? 이건 나중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지 위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 여기 나왔잖아요. 지급한 발생의 영향에 미쳤으면 회사가 증명을 했을 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과관계가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부분과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지 저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이거 별 다섯 개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매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전 해당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을 받는 경우. 이건 뭐냐면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전 90일 전이나 그 전에 치과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치과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을 못 해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치아 교모증, 마모증, 치열 교정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 가입 전이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치과에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이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충전 치료나 크라운 부위에 대해서 새로운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 질환, 잇몸 질환으로 재해로 인한 수리나 복구 대체로 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라미네이터나 잇몸 성형 당연히 미용상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여기 밑에 쉽게 나와 있어요. K00, 01, 03, 0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06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K07, K08.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3번이에요 이제 K마모증 그리고 K08 잔존치근. 요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진단서나 아니면은 이제 치과치료 확인서에 이 분류코드를 쓰면은 지급이 안 돼요. 여기에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02, 그 다음에 04, 05 이걸로 인해서 보험 청구서는 지급이 돼요. 그런데 K03 그리고 K08은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잔존치근이 매우 많은 분들이 뿌리인데요. 이거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K08 말고요. K02, 02로 해서 치아 우식증으로 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 했을 경우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만 있고 잔존치근만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K08 말고 K02로 지급을 해준다. 자, 치아보험 많이 하는 질문, 베트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일단은 이미 빠진 치아는 보상이 되나요? 안 됩니다. 영구치가 무조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자, 10년 전 크라운이나 브릿지로 한 부분은 보험가입 후에 보상이 되나요? 자, 고지사항은 5년 이내고요. 10년 전 치료를 받은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브릿지는 중간에 영구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고요. 그 양쪽에 거는 거죠. 이게 나중에 흔들리거나 크라운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이건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영구치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자, 뿌리만 있는 경우 보상이 되나요? 자, 잔존치근은 K08에서 면책이고요. 치아 우식증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K02로는요. 자, 치아보험 많이 하는 질문 2에요. 자, 유치도 보상이 되나요? 임플란트는 영구치 기준이고요. 빼고 박아야 보상이 돼요. 유치로는 이제 유치가 있고 영구치를 안 나고 평생 유치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빼고 박아도 보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엑셀상 이게 영구치든 유치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구치의 기준이에요. 단 크라운은 보상이 가능해요. 영구치든 유치든 크라운은 보상이 가능하다. 자,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되나요?
임플란트는 누적해서 250까지 가능한데요. 전 4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크라운은 보존 치료가 업계 누적 80에서 60으로 축소가 됐어요. 근데 저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왜냐? 저 보호망이니까요, 보호망. 보호망! 네. 자, 치아보험의 실제 보상은요, 손해율이 높은 만큼 조사가 나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조사가 나가도 겁내지 마시고요. 쫄지 마세요. 쫄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쫄지 마세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그 손해사용자 겁주고 이런 거 다 그냥 뭉개버리고 다 그냥 제가 아작내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자, 보상받을 실제 사례예요. 자, 김땡님. 아, 이분은 이제 제가 2년 전에 가입했는데요. 이 여성분이세요. 치아보 2년 전에 메리츠, 삼성화재, 라이나스로 가입했어요. 임플란트 400만원 합산해서 가입했고요. 크라운은 120만원까지 가입했어요. 자, 보상은 임플란트 3개를 했고요. 1200만원 받았어요. 왜냐, 임플란트 400만원 3개 해가지고요. 2년 후에 치과치료 받았어요. 발치했고요. 그때 물론. 자, 크라운은 1개 해서 이제 120만원. 총 1320만원 받았어요. 이거 정말 실제예요. 실제. 못 믿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보험금 지금 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2년 후에 납입한 보험료 280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보험료가 한 13만원 정도 되거든요. 12만원, 13만원인데 1년이면 한 140, 2년이면 280 정도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80만원 납입하고 1300만원이면 수익률이 몇 배예요? 거의 6배잖아요. 6배.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요. 6배 수익률을 받았던 부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신땡군님 41세, 이분은 남성분이에요. 그래서 치아보험 2개 가입했고요. 메리치아 AIG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300만원 가입했고요. 치조골 50만원에서 350만원 가입했어요. 크라운은 80만원 가입했고요. 자, 보상은 이분도 원래 2년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메리치가 1년 이후에 100%잖아요. 그래서 1년 이후에 임플란트 2개에서 이제 임플란트 이제 200만원 가입해서 400만원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AIG는 이제 200만원인데 이제 100만원인데 1년 이제 2년 이후에 100%잖아요. 근데 2년 전에 50%만 해서 2개 했기 때문에 100만원 보상을 받았다. 총 이거 합쳐서 500만원 받았고요. 크라운은 모든 보험사가 1년 이후에 100%이기 때문에 80만원, 그래서 580만원 받았고요. 1년간 이제 보험료가 월 한 12만원 정도 납입했고요. 네, 1년 보험료가 총 140만원 납입했고, 그래서 이제 총 보험 받은 거는 580만원이고요. 납입한 거 140만원. 거의 한 3배, 4배. 한 4배 정도 되네요. 한 3.8배? 암튼요, 한 380% 정도 1년 이후에 정말 주식도 아니고 이렇게 수익률을 받고 해제했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수익률 본사. 제가 대표적인 것만 생각나서 제가 주저리 이렇게 PT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수십 명이 보였고요. 앞으로도 쭉쭉 보험금 받고 해제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솔직히 보험회사는 솔직히 정말 죄송해요. 왜냐면 저 같은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 점점 지금 적자 안 하고 손해율 매우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치아보험은 솔직히 저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어떤 그 안정적으로 고지 위반한 게 아니고요. 고지 위반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입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 가입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렇고 고객분도 그렇고요. 진짜 뭐 보험 사기도 아니고요. 이건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정말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고지반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비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고지반해서 해지당하고 보험금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설계사도 페널티가 있고 설계사 이제 보험금 못 받았으니까 고객분은 설계사들을 민원 걸어서 따로 서로 뭐 니 잘나는 나 잘나는 나는 얘기했다 나는 얘기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원칙적으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고요. 보험금 나오고요. 저도 그 보험금 나왔던 가입자분들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요.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이게 선물도 보내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팁이나 노하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주변의 설계사분도 이런 노하우가 있어서 팁을 알려주시고 또 저한테 내일 두 분이 또 그 두 팀이죠. 아니 내일 한 팀이죠. 내일 2시에 입사 문의 주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날 또 3시에 면접 이게 온다고 지점에 내방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5월달 6월달 한 20명 정도 입사했는데요. 저는 이제 10월달까지 100명 오바고요. 한 60, 70명 정도 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아 갑자기 치아보험 얘기하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삼척골 빠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임플란트의 보철 치료비의 순서가 있어요. 손해보험은 누적해서 250만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후 심사까지 10일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신 설계사분들은 뭐, 4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고 나중에 뭐, 당사거든, 타사거든, 이제 빼라고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너 후심사를 보기 때문에요. 250만까지 가입했으면 10일 동안 가입하시면 안 돼요. 10일 후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멜치가 100만원 가입하고 삼성화재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현대가 100만원 가입하고 DB손해보험 100만원 가입했어요. 그러면 위에는 250만원이고 밑에는 200만원이잖아요. 10일 이후에 AIG와 그다음에 라이나는 당사 합산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10일 전에 손보로 200만원 혹은 250만원 가입했으면 나중에 10일 지나서 AIG 100만원, 라이나 100만원 혹은 250만원이 가입이 되었으니까 라이나 하나로만 단독해서 150만원 10일 이후에 가입하시면 400만원까지 꽉꽉 채워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크라운이에요. 자, 보존 치료비인데요. 가입 순서가 있습니다. 7월에 아쉽게도 어깨 누적이 80에서요, 60으로 축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손보 먼저 20만원, 삼성화재 20만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리츠 20만원, 현대 20만원, DB 손해보험 20만원. 그러니까 3개를 가입하든 4개를 가입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당 주민번호 때려서 누적해서 딱 60만원만 가입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역시 보존치료도 10일 이후에 AIG 당사 포함해서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라이나는 당사 포함해서, 라이나는 누적이 안 봐요. 보존치료비가. 기존에 뭐 10개, 20개 가입했든 우리는 누적 안 볼게. 이래서 인수가 되기 때문에요. 총 손해보험 60만원 가입하시고요. 나중에 10일 이후에 AIG 40만원, 그 다음에 라이나 그 다음날 50만원 가입하시면 총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건 정말 돈이 되는 노하우입니다. 네, 다 오픈해드려요. 자, 치아보험으로 돈이 보인다. 오늘 썸네일 주제인데요. 제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자, 한 개 가입하든 두 개 가입하든 세 개 가입하든 중복해서 임플란트 4개 400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크라운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자, 치아 상태가 안 좋고 병원 치유가 없다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1년, 2년 이후에 묵혀두신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두고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가입해서 나 치아 상태 안 좋은데 두세 개 가입하고 90일 이후에 보험 청구에도 보험금 나와요. 고지 위반 안 했고 5년간 치료력이 없다고 하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러면은 저도 페널티가 있고요. 이제 가입자 당 이제 본인도 뭐 이거 뭐 사기도 아니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90일 딱 채우지 마시고요. 적어도 8개월, 1년, 2년 이후에 넉넉하게 가입을 미리 하셨다가 나중에 치과 치료 받으시고 보험금 받으시고 해지하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아 보험은 가입자의 대부분 목표를 정하고 미리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해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부분 분들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세 개 가입하고 두 개는 해지하고 하나만 남겨둘 거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세 개 다 같이 해지하시고요. 나중에 5년이든 6년이든 10년 후에 치과 상태가 좀 안 좋으면요. 그때 또 고지하시고 또 5년 동안 만약에 치과 치료가 없으면 치아보험 몇 개 가입하시고 그때 또 치료받고 보험받고 해지하셔도 문제 없어요. 왜 쓸데없이 하나 두 개 끝까지 유지하세요? 그러면 보험료 냈던 금액이요. 나중에 치과 치료한 그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 그거는 비추천하고요. 보험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신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험을 아는 만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면 보험금 아는 만큼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뭐냐면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사들이 많이 알아야 중간에서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설계사도 솔직히 어리버리한 설계사 만나면 결국에는 이제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30건 이상의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고요. 치아보험 보상 문의 건수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보상 건도 제가 하나하나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해요. 어디서든 어디 홈쇼핑이든 SNS 어디든 가입하든 회사와 거래하신 것이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는 필요 없다는 그런 중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삼성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왜 사죠?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고장 났을 때 AS 때문에, AS가 잘 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전자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똑같아요. 상관없다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중간 설계사가 어떤 관리해 주냐에 따라 안 나오는 보험도 나올 수 있고요. 나오는 보험도 당연히 마땅히 보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나오는 보험금도 안 주려고 그러고 안 주는 보험도 당연히 약간의 명시되어 있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중간에 저희가 어떤 실적, 치아보험 판매하면 솔직히 실적 잡혀요. 그렇게 많이는 안 잡히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명분도 있고 솔직히 저희가 사명감 있잖아요. 꼭 돈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보험금 안 나온 건 받아주려고 할 거고요. 보험금 나오는 건 당연히 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험금 받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릴 거예요. 부디 현명한 관리자에게 꼭 가입을 하세요. 홈쇼피나 딴 데 가입하고 대부분 저한테 전화와서 지금 그분들 그만뒀어요. 그리고 어떤 설계사는 안 된대요. 그리고 전화해도 계속 보험 가입할 때만 정말 뭐 줄 것처럼 이렇게 선물 주고 정말 그때만 문의가 많이 오지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는 귀찮아가지고 전화 안 받고 뚝뚝뚝 하는 설계사분들이 되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같은 업종에 일하면서 저도 솔직히 욱하고 열받긴 하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명과 같고 그래도 보험금 청구 제대로 해줄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가입하시거나 혹은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보험금 받을 통장에 꽂히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보험영화 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끝까지 관리해드릴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1년 전에 그리고 초창기 때 가입하신 분도 14년 지난 지금도 지금 뭐 저도 20대 때 영업을 했지만 그분도 뭐 미혼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애 낳고 지금까지 끝까지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보험 청구 해드리니까 어린이 보험 그리고 이제 시부모 그리고 이제 친부모 지금도 소개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40대 초반이지만 50대 60대 70대 될 때까지 보험 영업 할 때까지 지금 끝까지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은 끝까지 제가 보험금 관리도 해드릴 거고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무조건 약속하고요. 제 보험아 제가 유튜브 하는 그날까지 지켜드릴 것도 약속해드리면서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했으면 꼭 지금이라도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뭔지 아시겠죠? 예, 늦게까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정말 이렇게 믿음에 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